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조차 팩트 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응원하는 만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이 함께 그려갈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첫 발을 내딛는 이들.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찬 그날은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당신의 편안한 안식처이자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은 난관의 연속입니다. 대관료와 식사비, 사진 촬영에 메이크업까지. 내가 조금만 정신을 안 차리거나 조금만 좋게 대충 하자라고 하면은 몇백만 원이 그냥 날아가거나. 치솟은 비용 하나하나가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웨딩 업체들의 담합과 끼워 팔기, 그리고 불공정 계약 관행 등이 불합리한 현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 예진을 찍는 거, 이거는 웨딩홀의 필수 연결물이 아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웨딩홀 예비 부부를 울리는 검은 공생. 웨딩 카르텔을 깰 해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의 팩트체커 윤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그동안 결혼 기피 현상과 저출생 흐름이 국가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는데 최근에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결혼 비수기를 꼽히는 지난 8월 혼인 건수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코로나19 유행 때 미뤘던 결혼식을 올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혼인 장려 정책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출생아 수도 지난 7월과 8월 두 달 연속 2만 명을 웃돌며 반등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네, 분명히 긍정적인 지표긴 한데 아직 낙관하기는 이른 거 아닙니까? 네,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결혼 기피, 또 저출생 문제를 풀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당장 부부가 되는 첫 관문인 결혼식을 치르는 것부터 쉽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내년 8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예비 신부 진아 씨. 웨딩 업체에 끼워 팔기 얌체 상술을 피해 홀로 예식 준비에 나섰습니다. 업체에서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면은 재유가로 하니까 더 저렴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홍보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구조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시작부터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상담 당일 예약해야 대관료를 깎아줄 수 있다며 하나같이 배짱을 부리는 업체들.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려면 사실상 반강제적 발품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장인들이고 다들 시간도 없는데 하루를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를 계속 막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비교하는 것도 참 웃기고, 어차피 오늘 결정하면 내일 결정만 이게 왜 가격이 다른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이해하기 힘든 일은 예식장 계약 과정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원치 않는 혼구용품이 70만 원짜리 필수 옵션으로 들어간 것도 모자라 필요 없는 전문 사회자 비용 5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가격을 빼주는 것도 아니고, 가격은 가격대로 들어가지만 뭐 안 하는 거는 뭐 고객님의 자유세요라고 하니까 이게 제일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진을 찍어주는 스튜디오와 드레스 대여 업체, 화장을 맡아줄 미용실을 정하는 건 역시 간단치 않았습니다. 베일 속 가격표에 자신만 속은 건 아닌지 좀처럼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가격으로 알려줬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더 할인된 가격을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누구한테 정가로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네, 참 황당한데요. 사회자를 따로 쓰더라도 업체가 정한 전문 사회자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스드메 비용,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도 천차만별이네요.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진아 씨만 겪는 건 아니었습니다. 상당수 다른 예비 부부들 역시 비슷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웨딩 업체들의 돈어문 상술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직접 알아봤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가 한 번쯤은 찾게 된다는 웨딩 박람회. 팩트 추적 제작진은 그중 한 곳에 전화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웨딩 플래너는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며 현장 방문을 유도했고, 그렇게 찾아간 박람 회장에서 대면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내년 10월 서울의 인기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부터 물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내건 첫 조건은 예상 하객수와 상관없이 예식장이 정한 최소 식사 인원부터 맞춰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250명, 300명 정도 잡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영상 보증이라는 쪽도 많이 요구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150 정도 하고 좋은 데를 할 수 있는 없어요.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도 웨딩 플래너가 추천하는 업체 가운데 골라야 했습니다. 이제 스튜디오에 드레스 헤어 메이크업이 있어요, 저희는. 근데 여기가 원래 판매 초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판매 중후가. 만만찮은 금액에 각각의 요금이 궁금했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럼 각각은 얼마씩인지 말씀해주세요. 퍼센티지로 말씀드리지만 네. 이게 제일 커요. 여기 거의 45%. 이게 뭐예요? 드레스. 네. 나머지 25%? 네. 대신 추가 비용에 대한 설명이 한가득 돌아왔습니다. 어떤 업체든 컨설팅이든 어떤 플랜도 다 열어요. 무조건 다 포함. 무조건 다 발생하는 비용도 뭐 10만 원 정도. 얘는 이 금액으로 보장을 했거든요. 이거는 첫 번째는 드레스 투어 할 때 발생하는 비용, 피팅샷당 5만 9천 원이고요. 헬퍼 입는 비용은 25만 원씩. 웨딩 시장 전반에 만연한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짬짬이가 의심되는 묶음 판매. 업계 내부에선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시장 친구들 장사적으로 우선 그냥 무조건 우선 여기서 뭐 계약을 뽑아야 되는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밀착 관계가 되게 있고, 거기서 내가 마진을 얼마로 본다 그게 아니고 마진 이게 얘기하기도 좀 있거든요. 결혼 준비라는 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준비하는 건데 이런 지나친 상술에 상처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웨딩 업체들의 이른바 갑질 논란은 계약 취소 시 환불 거부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팩트 추적 제작진은 이를 취재하면서 가족 업체 간 일감 몰아주기 정황이 드러난 사례까지 확인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결혼을 1년 앞둔 지난 4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예식장을 예약했던 예비 신랑 명주 씨. 서비스 후기에 불만 글이 많은 걸 보고 최근 계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대관일까지 8개월이나 남은 시점이었지만 업체 측의 답변은 계약금 410만 원은 돌려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2주가 지난 뒤엔 계약금을 환불하지 않는다는 계약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예식일 150일 전까지만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당국의 표준 약관은 그저 권고사항일 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든 계약서에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표준 약관은 사실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거절을 했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에 계약서를 다시 보던 중 석연찮은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본식 사진 촬영은 반드시 특정 업체가 맡아야 한다는 문구가 있었던 겁니다. 스냅 사진을 원래 다른 곳을 생각하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 업체에서는 제휴 맺은 곳에서 하면 해야만 이제 결혼 예식도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고 뭐 제휴되어 있으니까 좀 강제적으로 하게 된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로도 해석될 수 있는 특혜성 조항. 두 업체 관계에 대한 제작진의 질의에 호텔 측은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여기가 혹시 뭐 호텔 쪽이랑 뭐 관련이 있는 업체인가요? 아니요, 호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이런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팩트 추적이 호텔과 사진업체 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호텔 대표 A씨와 사진업체 대표 C씨의 주소는 같았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 B씨는 두 업체 모두의 사내 이사였습니다. 지난해 호텔 감사 보고서를 보면 세 사람은 호텔 지분도 나눠 갖고 있는데 알고 보니 A씨와 B씨는 부부, 사진업체 대표는 두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제야 가족관계를 인정한 호텔 측은 촬영 환경에 대한 높은 이해도 등을 고려해 사진업체를 선정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환불이 어렵다던 입장을 바꿔 명주 씨에겐 계약금도 돌려줬습니다. 근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다 그렇게 조사를 하실 수가 있나요? 업체에 대한 정보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촬영하시는 작가님은 네. 저희 호텔하고는 뭐 크게 관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일단 실질적으로 촬영하신 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호텔 측이 처음에는 사진업체와는 무관하다고 했었는데 뒤늦게 말을 바꾸는 걸 보니 참 씁쓸하기도 한데요. 이런 일감 몰아주기 정황 괜찮은 겁니까? 네, 경쟁당국은 호텔 측이 이른바 끼어팔기를 통해 가족업체에게 도움을 준 게 사실이라면 원론적으로는 부당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만약 특정 업체를 이렇게 몰아준다 그러면 특히 가족 회사를 몰아준다 그러면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곳이 아니더라도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다른 예식장이 존재하는 등 해당 업체의 시장 지배력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제재와 처벌 규정에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당국이 나서서 이런 허점을 좀 메워줘야 할 것 같은데 예식장들의 이런 배짱 영업 행태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네, 코로나19 유행 시기 미뤘던 결혼식이 최근 늘어난 반면 예식장은 줄어든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서울, 강남 등 일부 선호 지역에선 웨딩업체의 입김이 더 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비 부부들 불만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웨딩업체 관련 민원만 1010건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올해 1분기의 경우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2%나 급증했습니다. 주로 어떤 문제들이 꼽혔나요? 대관료 부풀리기, 위약금 과다 청구, 끼어팔기 등 다양했는데요. 공통적으로는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취지였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데 보통 돈이 얼마나 듭니까? 네, 지난 1월 한 결혼정보업체가 5년 차 이하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결혼 준비자금은 6,3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신혼집 마련 금액을 제외한 순수 준비 비용만 이 정도입니다. 네, 6,300만 원 상당히 많이 드는데 결혼 준비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좀 덜 수 있도록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지원 방안으로 공공 예식장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실효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한강의 아름다운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서울 선유도 공원. 시민들이 자주 찾는 나들이 명소가 이날은 근사한 결혼식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원형 무대에 마련된 두 사람만을 위한 축복의 공간.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반려자로 소중한 당신을 맞이합니다. 여느 웨딩홀 못지않은 매력을 지닌 이 공공예식장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입니다. 일단 대관료가 없는 데다 하객당 5만 원 수준인 식대 역시 서울의 다른 일반 예식장보다 쌉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식장에서 하다 보면 한 4천 정도는 그냥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총 비용이 한 2천 안쪽으로 다 잡혀서 훨씬 저렴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각종 끼워 팔기에 속을 끓이지 않아도 됩니다. 웨딩 촬영과 메이크업 업체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고 음향 등 일부 지정 업체 또한 표준 계약서에 따라 일을 맡기면 됩니다. 음향이랑 플라워, 뭐 이런 무대 세팅, 기획 이 정도이고 그 부분도 표준 계약서가 다 사이트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그 범위 안에서 진행했고 나머지 뭐 스드메, 뭐 웨딩 촬영 이런 거는 저희가 다 따로 구해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자유로워서 좋았던 것 같아요. 차츰 입소문이 나면서 공공예식장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서울 공공예식장 25곳에서 치러지는 결혼식은 40여 건이지만
내년에는 올해 10월 기준 130건이나 이미 예약돼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식사 장소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결혼식과 어울리지 않는 장소 분위기 등으로 이용을 주저하게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공공에서 운영하는 곳이 만약에 좀 서비스라든지 뭐 인테리어 같은 게 조금 좋아진다면 그래도 예비 신랑 신부들이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랑 신부 입장. 특히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공공 예식장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공공 예식장 무작정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외면받지 않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경치 좋은 야외나 한옥 등 예비 부부들의 선호도가 반영된 예식 장소를 확보하고 지자체와 지역 업체의 협력 강화를 통한 편리한 웨딩 상품 선택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밖에 웨딩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취재한 내용 함께 보시죠.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계약은 물론 예식장 선정까지 알선하는 결혼 준비 대행업. 결혼식 관련 서비스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지만 정작 표준 약관조차 없습니다. 과도한 위약금 청구와 끼워 팔기, 불투명한 가격 정보 등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는데도 최소한의 제동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겁니다.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결혼 준비 대행 업체들은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 스타트비를 별도 항목에서 제외하고 기본 제공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 보급하고 스드메 가격 공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미 도입된 예식장업의 표준 약관 역시 강제력이 없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야지만 법을 지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법 집행에 대한 강화 부분이 조금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것 같고 보완이 되면 좋겠고요. 웨딩 플래너 자격 시험 등을 통해 대행 업체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웨딩을 진행하면서 똑같은 결혼식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매번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긴장되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 경력과 경험이 없으면 이 대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국 차원의 노력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와는 별개로 당사자인 예비 부부들은 어떤 점을 신경 써야 될까요? 네, 환불불가 기한 등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서명 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또 주위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허리허식에 치중하는 건 아닌지도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쫓아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